따뜻한 색 하트 접기. 10 색상화는 색의 기본이 되는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10가지 색을 웜 모양으로 연결하여 비열한 것을 말합니다. 차가운 느낌의 색은 청록, 파랑, 남색의 파랑색 계열로 희망과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느낌의 색은 빨강, 주황, 노랑이 대표적인 색으로 눈에 잘 보이며 밝고 열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느낌의 식종이 빨강, 주황, 노랑을 준비해요. 빨강색이 아래에 가도록 해주세요. 식종이를 반절 접어요. 펼친 후에 방향을 돌려서 또 반절 접어요. 펼친 후에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윗부분만 반절 접어요. 그리고 뒤집어 줍니다. 가운데 세로선을 중심으로 세모 접기 해요. 가운데 중심을 잘 맞춰야 해요. 반대쪽도 세모 접기 해요. 또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세로선을 중심으로 반절 접어요. 반대쪽도 반절 접어요. 아래 부분을 세모 접기 해요. 반대쪽도 세모 접기 해요. 아래 끝이 이와 닿도록 반을 접어요. 꼭지점을 맞추고 아래 벌어진 부분에 손을 넣어 선을 누르면서 집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선을 누르면서 집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양끝 부분을 세모접기 해요. 아래 뾰족한 부분을 반절 접어요. 벌어진 부분을 위쪽으로 쏙 넣어주면 끝. 주황과 노랑 하트는 빠르게 접을 거니까 접는 순서만 보세요.
따뜻한 느낌의 빨강, 주황, 노랑 하트 완성!